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앞서 여당의 입장 들어봤죠. 야당의 입장 들어보고요. 또 네팔 지진이 일어났던 네팔 현지 연결해서 현지의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예,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자, 앞서 저희가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요새 가장 뜨거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여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특검 문제 그리고 성완종, 고 성완종 전 회장이 어떻게 노무현 정권 하에서 두 번이나 특사를,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영식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영식 최고위원이 아직 그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행기를 타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바로 그 비행기 부분 때문에 비행기 때문에 아직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요새 정치권 특히 이제 내일 모레면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죠. 이번 재보궐선거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애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관건이라는 것은 바로 모레 있을 투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느냐. 이 투표율에 달려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까지 다 짚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식입니다. 예, 아유, 요새 바쁘시죠? 그죠? 예. 네, 좀 그렇습니다. 아, 그, 더군다나, 저, 재보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광주에서 지금 전화 그치.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도 이 비행기 타시고서 네. 그 내려가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럼 네. 우리 재보선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네네. 재보선. 저기 뭐, 어느 지역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몇 석 정도 얻어야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겼다고 자평할 수 있다. 저희는 뭐 지금 네 곳이 다 접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예. 현재 재보궐선거 진행되는 네 곳 중에서 최소 두 곳 이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곳. 예? 겸손이신지 엄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네 곳 중에서 세 곳이 야당한테 유리한 지역 아니에요.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보통 그렇게 많이. 지난번 선거 때도 이제 그랬으니까. 그럼 네. 세 곳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진행되는 추이로 보면, 저희가 뭐 네 곳 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 후보 간 또 당 간 접전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어가지고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지금 새누리당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김우성 대표 광주에 가서 뭐 호남 총리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국민들께서 어떤 선거를 의식한 박리당략적인 발상이나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 출신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총리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인사 난맥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후임 총리 문제를 다룰 때는 좀 도덕성에 있어서 크게 흠결이 없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들이 아마 국민적 요구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 특정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회 예결특위에 딱 보내서 이 지역 예산 망창 따오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그 네. 새정치민주연합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역의 주요 현안이나 예. 또 지역분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과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 표를 시켜서 포퓰리즘적으로 또 지킬 수 없는 공약을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것은 최대한 저희들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뭐 그런 말씀 뭐 이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네. 지금에 있어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곳 중에 세 곳이 야당 네. 우세지 그러니까 야 원래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환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성완종 리스트 전국 때문에 상당히 야당한테 유리한 지금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말씀하시죠. 네. 예. 네. 그 소위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이 박근혜 정권의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공분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이제 그 본격적인 수사를 채 시작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그것이 우리 유권자로서 국민들의 표로 얼만큼 반영되고 모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사실 그 지금 이제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야당한테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고 성완종 전 회장께서 두 번의 특사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네. 특사 한 번 받을 확률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훨씬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런데 두 번이나 받았다.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은 서로 당신 나가 꽂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소위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이 권력형 비리게이트는 그 본질이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들이 연루된 불법 대선 자금, 경선 자금 부정부패 사건이란 말이죠. 이것과 성완종 전 회장이 예. 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특별 사면을 받았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별개의 건이죠. 예, 지금 성완종 권력형 비리게이트 내지는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성완종 씨가 두 번 사면을 받았고 그중에 한 번은 되게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되게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다. 싸워왔던 물타기 언론 플레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성완종 고인이 되신 성완종 회장이 지금 중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네. 사면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의 정치적 행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불법적인 내지는 뭐 잘못된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뭐 자료로서 사실관계로서 확인되지도 않은 건데 예. 이것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그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예. 국민들이 비통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나라권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라고 맞아요. 하는, 그런 얘기도 예, 이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서 빨리 예. 저기 봐 이미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 그중에 이완구 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미 그 불법 자금을 수수한 정황이나 뭐 판단이 분명히 서는데 빨리 소환해서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속도가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성한종 전 회장이 사면을 뭐 몇 번 받았니 또 그 받는 중에 어땠니 저땠니 이야기를 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여론이나 시선을 호도시키는 이러한 물타기 시기에 예. 에, 새누리당의 대응과 지금 공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명확하게 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성완종 회장의 지금 두 차례 사면 관련해서 특히 두 번째 사면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그것이 이미 후임 당선자에게 정권을 인수인계해 주는 단계에서 지금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다양한 형태로 매우 강하게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에 개입한 것으로 정황과 지금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민화과 통합 차원에서 이제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로 물타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실관계들이 확인될 때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러니까 돌아오면 귀국을 하면 예?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럴 예정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는 이게 박근혜 정권의 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라는 거죠. 의혹이죠, 지금은. 예, 최측근, 최측근들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대선 자금, 당내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치 너매 이야기하듯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저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정치개혁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되어서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인 이병기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장이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황교안 법무장관들의 행태를 보면 이 검찰 수사,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강한데 이러한 분들 이병기 저는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직책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개입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도록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오늘 귀국하시면 취해야 될 중요한 수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사라는 것은 지금 특별사무에 관련해서는 여야 양쪽이 모두 의견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부터 정황 주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주장이 맞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지만 알겠습니다. 4.29 재보선 이제 가만히 있어요. 내일 모레인데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네, 어떤 네. 결과 나올지 한번 잘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두석이라고 어차피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 결국 국민들께서 이제 그동안 그 민생 경제가 매우 지금 그 어려운 지경으로 빠졌고
이 박근혜 정부의 그간의 예. 경제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듯이 부패한 부패와 관련된 부패 정당으로서의 새누리당에 대해서 표로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또 반면에 그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함께 민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예. 표로서 모아지리라 이렇게 믿고 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뚜껑은 이제 뚜껑 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영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강타한 대지진. 지금 전해지고 있는 뉴스에 따르면 사망자 숫자가 약 2,500명가량 된다. 지금 사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문제는 크고 작은 여진이 더군다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지금 어떤지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배성훈 목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배 목사님 나와 계시죠? 배 목사님? 예, 여기 카트만두입니다. 예. 지금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 국제전화기 때문에 이것이 좀 왔다 갔다 그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약간의 이 통화의 끊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제 밤에 여진이 몇 번 왔었고요. 네. 밖에서 지금 노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숙하고 계십니까? 예. 공터에서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진이 처음 일어났을 당시 어디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에 있었고요. 네. 가구가 넘어지고 이제 유리창이 깨졌기 때문에 아주 격하게 많이 흔들렸었죠. 그래서 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틀어지면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문 열고 아이들 챙기고 그리고 지진이 좀 진정된 다음에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그 배 목사님 계신데 그 지역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 돌아가신 분들이 사망하신 분들이 많나요? 저희 쪽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없고요. 예. 여기서 조금만 걸어서 나가면 집이 무너진 곳이 많기 때문에 사상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사망자가 지금 숫자로 2,500 정도 된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죠? 저희도 여기 네팔이 지금 통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엔 한국에서 아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교민들 사이에서 통신 상태가 이렇게 원활하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은 지금 어떻게 그 서로 연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화는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카카오톡으로 교민들하고는 연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 당하신 분 같은 거 파악하신 분 없고요. 한국인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레킹 하시다가 두 분 중경상 입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서 일하고 한국 법인체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분이 지금 다친 걸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민이나 거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숫자가 총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대략 한 650명 정도. 650명 정도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사관은 어떻게 예. 일처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사관은 전에 몇 번 그 무전기를 나눠주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무전기를 갖고 있는 각 지역 대표가 그 마을 저희 교민들에게 연락해서 예. 다친 그 사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이 한번 왔고요. 예. 그리고 영사님이 카카오톡이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지에서 제일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네팔에 원래 네팔이 전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하고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식량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하고 식량하고요. 그 전기 공급 이, 지금 그러면은 네. 노숙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그죠? 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안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전혀.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바일만 휴대폰만 충전할 수 있도록 그 배터리 갖고 계신 분에게 휴대폰만 충전하는 거죠. 아 물은 물도 많이 부족한 모양이죠? 물은 몇 박스 사놓은 게 있는데요. 이게 뭐 하루 이틀 갈게 갈 수 없이 일주일 이상 가게 되면은 물은 부족하죠.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일주일 후면은 부족해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물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잡수는 거는 계속 뭐 좀 잡수셨어요? 그냥 과자나 뭐 이런 거 먹는 거죠. 뭐 특별하게 뭐 식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집에 어쨌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여진이 50차례 이상 왔기 때문에 저희 집도 파손이 많긴 많은데 예. 다행스럽게 사상자는 없거든요. 지금 기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기온이요? 기온이 지금 여보세요? 예, 예. 기온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온은 아침에는 10도 좀 넘고요. 오후에는 25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도 정도 되면 추운데 어쨌든 저희 국민들도 최대한도로 어떤 식으로든 네팔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정부는 약 100만 달러 상당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고 현재 긴급 재난구호팀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 해주셨으니까 네. 우리 국민들도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네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배성훈 목사였습니다. 장그래, 왜 그래? 아직도 안 풀립니다. 헛개수 몰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100% 국산 헛개수를 챙겨! 그 다음날 갈증 해소엔 컨디션이 만든 신의 한수. 컨디션 헛개수. 아, 갈증이 그냥 확 풀리네? 오늘도 챙길까요?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은 강바람을 즐겼고 아이들은 노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유롭게 쇼핑을 했습니다. 가까이서 즐기는 진짜 프리미엄 쇼핑. 현대백화점이 만든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Turn on the art. 디젤은 음악이 되었다. 기블리 디젤 마세라티.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세 아침. 신율의 출발세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 개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예, 지금 시각 8시 34분 54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출근 시간이 거의 마무리될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정체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강건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으로 가는 길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하류나들목부터 동호대교 지나는데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로에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여의일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이 뒤쪽으로 잠깐 서행이 되고 있고요. 반대편 하남 쪽으로 가는데 노들로 시점부터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계속해서 대부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그나마 정체 구간이 줄었습니다. 묵동에서 신내까지만 밀리고 있는데 반대편 도심 진입하는 길 신내에서 월릉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밖에 도심 진입하는데 성산로는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쪽으로, 통일로 홍은사거리에서 독립문 쪽으로, 종로도 신설동에서 동매암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미아로도 기름역에서 한성대 입구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들어가는데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어지는 청담 대교의 경우는 양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옆에 성수와 영동대교 모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이 되고 한남대교와 동호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도 교통량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다만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홍지문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지문터널 부근에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고수 두 분과 함께 정치 이야기 앞으로 나눠볼 텐데요.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지금 이 자리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 그리고 문학진 사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하도 기가 세니까 발음이, 스튜디오가 발음이 잘 안 됐어요. 두 분의 기가 이게 범상치 않은 기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딱 합니다. 그 앞으로 참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자 오늘 지난주에도 일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이 항상 많잖아요. 예? 이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지난주에 정치 고수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먼저 신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해 예. 주시죠. 아 저는 고수는 아니고요. 예,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칭해 중수, 주시니까 그럼 중수? 아 고수였으면 뭐 제가 지난번 공천 떨어졌겠습니다. 근데 아 자고까지. 그, 예, 굳이 뭐 이렇게 불러 주시니까 이제 꼽아 보겠는데요. 제가 뭐 새누리당 출신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이 코너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그 중요하죠. 지난주 고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같아요. 그 왜 그런 거 아니 그 호남의 광주 서구 을 지금 보궐선거 그 진행 중에 아닙니까? 네. 거기 유세를 가서 이완구 총리가 경질이 되면 차기 총리는 호남 출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마지막 그 여론조사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은, 물론 이제 광주 서울에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대지만, 사실상 천정배 후보나 조용택 후보를 그 역전시킬 정도는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가 왜 광주에서 호남 총리 발언을 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발신지는 광주였지만 김무성 대표가 희망하는 수신지는 광주가 아니라 서울 관악을과 성남 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 뭐냐면 그러니까 외곽을 때린 거죠. 외곽을. 그래서 그 서울 관악과 성남은 호남 출신 유권자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관악은 40%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성남 중원도 호남 유권자가 굉장히 예. 많거든요. 예. 영남 유권자보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에서 호남 총리론을 얘기했지만 그걸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 거는 관악과 성남의 호남 유권자들이 그걸 듣고 좀 평가해 주고 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아하.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가 한
발언이 좀 고수셨다. 그러니까 이게 쓰리 쿠션론이군요. 쓰리 예? 쿠션까지는 안 돼도 한 원 쿠션은 간 거죠. 원 쿠션은 가. 쓰리 쿠션 아니라. 예. 우리 저 문학신 의원님은. 예. 고수를 뽑아보라고요. 예. 절대로 고수라고 그러는데 저도 고수가 아닙니다. 제가 고수면 지난 19대. 오늘은 아침부터 굉장히 겸손하고 분위기 좋아요. 예. 19대 총선에서 뭐 떨어졌겠습니까. 고수면. 저수입니다. 하수입니다. 모두 자학하시네. 저는 확실한 저도 하수입니다. 저도 자학을 해야 될 텐데 큰일이네.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성한종 리스트 이거 비타 500 떼기입니다. 왕년에 그 저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그 대선 자금 차떼기라고 그랬잖아요. 트럭에다가 현찰 왕창 실어가지고 그냥 트럭 떼기로 넘겨준 게 차떼기라고 그랬는데. 과거를 비타 500 확인은 안 된 거죠. 아니, 비타에 예. 뭐 저 그렇게 지금 예. 거의 확인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차떼기 때 한나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지금 새누리당이 천막 당사로 근데 당시 이제 박근혜 대표 맡았잖아요. 예. 그래서 천막 지어가지고 우리가 반성한다.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는다. 그래 천막 당사로 옮기는 이제 이런 그 말하자면 보여주기에 아주 능한 그런 고수예요. 근데 그 DNA가 지금도 여실히 살아있어요. 이번에 이 비타 500 떼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한종 리스트 박근혜 대선 자금 비리 의혹 예. 게이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아.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7년 전에 있었던 성한종 전 회장 특별 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이걸로 딱 물타기하는 이런 고수. 이게 새누리당이 정말 특별 고수다. 사면 문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성한종 리스트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자금 비리 의혹 그 게이트인데 이거를 7년 전에 성한종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어떻게 해서 특별 사면을 받았느냐.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사면 해준 거고 그리고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고 이렇게 싹 물타기하는 정말 고수가 저 새누리당에 난 그게 저 김무성 대표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딱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4.29 재보선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뭐 수도 없이 걸려 있습니다. 뭐 무슨 저 이 서민 생활 살리는 새줌마 이래가지고 새줌마래요 새누리당을 아줌마 새줌마. 근데 이 저 그 현수막 내용이 동일합니다. 가스요금 뭐 10.3% 인하 이래가지고 시뻘건 색깔로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정말 선거를 코앞에 둔 고수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이 고수 이런 기획을 하는 고수가 아까 얘기했대로 김 대표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고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저기 그럼 새정치민주연합도 조금 그 고수처럼 하면 되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이런 그 발빠른 고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지만 그렇게 발이 빠르질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네. 우리 지지자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저 새누리당 저렇게 발빠르게 아주 유연하게 민첩하게 하는데 아니, 당신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의원님 고수라며? 위원장님 고수라며?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실제로 지적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좀 느려요. 좀 느리다. 그 옛날에는 한나라당 시절은 새누리당이 좀 느렸는데 요새 굉장히 빨라졌어요. 어떻게 체중 감량을 했나? 왜 이렇게 빨라졌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진보적인 재기발랄하고요. 보수가 그렇죠. 좀 고리타분하고 이게 동작이 느리고 그랬는데 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체질이 좀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아유, 근데 지금 뭐 두 분이서 이제 특별 사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 사면으로 조금 분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관심사가 같다. 아마 문학진 의원께서 그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특사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 문제도 사실 국민들이 궁금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네. 이거 하수도 꼽아야 됩니까? 하수도 꼽아야죠. 네, 그럼 그거랑 가치는 없고 엮어서 네. 말씀드릴게요. 아유, 순발력 대단하시네. 우리 문학진 의원님께서 거의 뭐 자학 수준으로 이렇게 평론을 해 주시니까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번 주에 하수는 문재인 대표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재보궐선거 굉장히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선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문재인 하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가 지금 3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단계는
이렇다 할 중앙 이슈가 좀 약한 상태에서 야권 분열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하지 않겠냐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성완종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요.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전국이 조성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보면요. 정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건데 이걸 말이에요. 총리 해임 건의안을 섣부르게 추진하다가 국면 전환시켜버렸다 이거예요. 박 대통령이 순방 가는 날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사실상 경지를 결정하고 타이밍만 남은 상태 아니에요. 갔다 오면은 내 그 거취를 내 결정 짓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저 헌법 63조에 나온 그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 할지라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해달라는 건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인사권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저 조금 뜸을 들이면서요. 살살 몰고 나갔어야 돼요. 이게 드리블을 할 때 살살 몰고 나가서 이완구 총리가 계속 버티도록 이렇게 놔두면요. 사실상 이 4.29 재보선이 이완구 버티기에 대한 분노 투표로 새정치연합이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통령도 안 계신데 무리하게 그냥 그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누리당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뭐 비공개 최고위원회 열고 뭐 정무특보가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이완구 그 총리가 사퇴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완구 총리가 뉴스에서 점점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새로운 이슈인 이 특별사면 성완종 두 번째 특별사면에 무슨 뭐 부정과 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 그 약간 예를 들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드리블을 굉장히 서투르게 해가지고 또 너무 급히 먹으려다 보니까 생선가시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요. 이게 튀어나오는 형국인데 그런 점에서 이 문재인 대표가 참 이게 전략적으로 미숙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방금 봤죠. 하수를 우리 신재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하수를 꼽자 하면은 저는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이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세월호 때도 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최고 사령탑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월호 때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정확히 기억하지만 당신의 책임은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 담화문을 통해서도 물론 눈물을 흘리고 하긴 했지만 모두가 다 너희들 탓이었어요. 너희들 탓. 나는 관계 없어. 이걸 그래서 뭐 시중에서 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사건의 본질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 비리 의혹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성완종 리스트에 지금 다 올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바로 자기 목숨을 끊기 직전에 남긴 메모가 이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메모를 남겼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메모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 현직 비서실장 김기춘 이병기 비서실장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완구 국무총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의 캠프의 핵심들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홍문종 뭐 서병수 유정복 뭐 등에서 다 들어있어요. 그럼 자기의 최측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고 이럴 때 박 대통령이 벌써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게 벌써 며칠입니까? 오래됐잖아요. 벌써 여러 날 됐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중남미 순방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나는 것 자체도 난 참으로 시의적절치 않고 더군다나 그날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터진 딱 1년 되던 날이었고 그런데 또 이런 어마어마한 대선 자금 비리 의혹 게이트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 한마디 아직까지 없잖아요. 정말 국민 앞에 바로 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의혹에 휩싸인 것 자체가 지금 물론 팩트가 정확히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이렇게 그냥 일파만파 하루가 다르게 양파 벗기를 벗겨지듯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들의 리더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해외 순방을 갔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아마 돌아온 모양인데 아마 바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을 놓치느냐. 저희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이니까. 왜냐면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이 잘해야 되고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시간 놓치고 자꾸 남의 탓하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뭐 국가적 불행이죠. 그래서 하수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까 고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 아니 이게... 하수. 아니 아니. 아 고수는 고수 김무성 대표. 대표인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랬죠. 아 누군지 모르겠다. 누군지 고수도 하수도 뭐, 확실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수도 확실한데. 당의 뭐 이런 거죠. 선거 전략까지 뭐 지시하겠어요. 아 근데 사과는 김무성 대표도 지금 사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거 이제 선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죠.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내일 중에 그래서 저 보궐선거 전에 어떤 그 코멘트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해서 한 발언인지 아니면 조율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게 4.19 재보궐선거 새누리당 득표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정말 사과를 하실지 안 하실지 하셔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아까 우리 문학진 의원님 그 비판 저 지적하셨듯이 또 유체이탈 화법 논란을 일으키면 안 하느냐만 못한 사과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도 김무성 대표는요 과거에 이게 정확한 제 기억인지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 아마 퇴기 전이었는지 이런 자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그때 아마 대표 시절이었는지 박근혜 뭐 국회의원 시절이었는지 뭘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인상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할 것이다? 아니 사과를 할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런 그러니까 표현이죠. 왜냐하면 네. 뭐 야당 대표, 여당 대표인데 그걸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못하죠. 그날 그런 발언을 네, 네. 김 대표가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봐요. 아마도 박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걸 지금도 이번에도 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김 대표는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를 좀 잘 알고 좀 촉구하는 난 그런 의미에서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사과할 것 같다. 이렇게 난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고 별로 안 봅니다. 교감 있었다고 보세요? 저도 교감 별로 없었을 예, 것 같은데. 교감이 제 생각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교감 없이도 얘기할 정도로 당청 간의 미묘한 이제 심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잖아요. 이런 거를 교감 없이 잘못 얘기하면요. 암만 여당 대표라도요. 대통령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요. 굉장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는 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얘기해도 충분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번 청와대 단독회동을 예. 통해서요. 나름대로 정치적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도 자신감 있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0초만 말씀해 주시죠. 문 의원님. 끝나는 시간 겁니까? 다 됐어요. 예. 뭐요? 말 10초 할 말씀 없어요? 아 예. 3초가 됐네. 아 예, 얘기하죠. 지금 저 김무성 예. 대표의 저 사과 뭐 촉구하는 발언 있잖아요. 예.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와 신뢰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예. 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 차기 뭐 대권을 예. 본다고 하죠. 김무성 대표가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정말 후딱 갔습니다. 자 정치 고수들이 뽑은 정치 고수 지금까지 신지호 새누리당 전 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한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개편 첫날이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개편 이후에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이 7시 15분이 아닌 7시 20분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7시 20분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